혹시 6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6월 9일은 6살에 만나는 평생 친구라는 뜻에서 육구자라고 부르고 구강 복원의 날 혹은 치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6살에 평생 사용할 치아가 완성된다니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부터 양치질을 잘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강 관리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상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양치할 때 칫솔에 물 묻히면 깨끗하게 닦인다? 정답은 X입니다. 양치 전 칫솔에 물을 묻히면 치약 성분이 물에 희석되어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묻히면 거품이 많이 생기면서 이를 제대로 닦지 않아도 닦은 것으로 착각해서 양치질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는 치약을 많이 짜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치약은 콩알만큼 짜도 충분합니다. 많은 양의 치약은 계면활성제나 연마제가 입안에 남아있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입안에 남아있게 되면 피부 점막에 자극을 주거나 입안이 건조하게 됩니다. 양치질만 잘하면 구강관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양치질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실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양치질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양치질 후에도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강세정기를 통해 치아, 치간, 잇몸, 치주포켓, 교정기 등에 끼어있는 이물질이나 플러그를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구강세정기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파나소닉 초음파 구강세정기 EW1512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은 본체와 노즐 2개, 충전기, 충전 어댑터, 사용설명서인데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체에 노즐을 장착하면 됩니다. 노즐은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즐은 가볍게 장착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상당히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컴팩트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한 손으로 잡고 입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칫솔질만으로는 구강관리를 완벽하게 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제품은 분당 약 1600회의 펄스를 발생시키는 강력한 공기방울 초음파 Z 수리로 칫솔질보다 약 4배 더 효과적으로 치아와 잇몸에 낀 이물질과 플러그를 깨끗하게 세정 관리해줍니다. 치주 포켓에 낀 플러그와 음식 찌꺼기 등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태를 말끔히 제거하고 세심한 구강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양치 후에 Z워셔로 마무리하면 치아와 치주 포켓 속의 플러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치아와 잇몸을 보다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Z워셔 오줌 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치아는 물론이고 잇몸과 교정기까지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5단계 수압 조절이 가능합니다. 5단계의 경우 최대 647kPa의 강력한 초음파 Z 수리를 이용해서 치아 표면의 플러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 보면 위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다음으로 레벨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한번 누를 때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수압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구강세정기를 사용하려면 물을 넣어야 하는데 기존의 구강세정기들은 물탱크 용량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물탱크 용량이 200ml로 업그레이드되어서 최대 60초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X7 방수 테스트를 통과해서 욕실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덮개를 분리하면 편하게 세척 관리할 수 있는데 방수 테스트를 통과한 만큼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설계가 적용된 접점 충전기는 올려놓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고요. 고속 충전기 등을 지원해서 약 1시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전동 칫솔로 양치 후에 제품을 사용하는데 보통 식사를 하면 야채나 고기가 치아 사이에 끼는 경우가 있죠. 양치로도 잘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구강세정기를 사용하면 정말 확실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치 후에 꼭 파나소닉 구강세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입속이 좀 찝찝하다 싶을 때는 일부러 5단계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스케일링한 것처럼 치아 사이사이까지 확실하게 깨끗하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개운하고 상쾌합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오래도록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와 구강관리를 위해 파나소닉 초음파 구강세정기 EW1512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